고려시대 불교 문화를 상징하는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113년 만에 원주로 돌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무단 반출되고 6.25 전쟁 때는 산산조각 나는 등 고난을 겪었는데 8년에 걸친 복원 작업이 끝나 법천사지로 되돌아온 겁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막이 거치자 석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탑의 기단마다 구름과 연꽃 등이 화려하게 장식돼 있습니다. 고려 승려 지광국사 혜린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11세기에 만들어진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8년간 복원한 끝에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돌, 신석으로 복원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고요. 사라진 문양도 복원을 하고. 지광국사탑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11년 해체돼 일본 오사카로 반출됐습니다. 1915년에는 경복궁으로 돌아왔지만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녀야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엔 폭격을 맞아 12,000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립고궁박물관 뜰에 서있던 탑은 2016년부터 전면 해체돼 복원에 들어갔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탑은 113년 만에 법천사지로 돌아왔습니다. 11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런 순환과 아픔을 이제 뒤로 하고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증하는 그러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원주시는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흥법사지를 연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TV 유선 이승훈입니다.